자, 19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물체 B가 올려진 물체 A가 밑면적 S는 원통형 수조 안에 물에 떠서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림 나는요, 가에서 B가 A에서 떨어져 가라앉은 후에 두 물체가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과 B의 밀도는 각각 물이 로고요, B가 2로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B의 부피가 V로까지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가나에서 물의 깊이를 각각 H1과 H2라고 할 때 깊이의 차 H1과 H2의 차이를 물어봤는데요. 우선 가를 분석해 보게 되면 지금 얘가 정지해 있다는 얘기는 힘의 평형이거든요. 그럼 사실은 얘 A의 무게하고 B의 무게를 합친 것이 지금 부력이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재의 부력은 A의 무게와 B의 무게를 합친 것이 되겠고, 지금 이 상태에서 부력은요, A의 무게만큼 부력이 작용하는 거죠. 그래야지 얘가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얘가 굴러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역으로 생각하죠. 역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거꾸로 생각해서 B를 올려놨다고 생각해보죠. 그럼 B가 올려놨을 때, 자, A의 지금, 잘 보세요. A의 무게와 지금 현재 이 부력이 동일해요. 같아요. 그런데 B를 추가시켰어요. 그럼 B의 무게만큼 부력이 어떻게 돼? 똑같이 증가해야. B의 무게와 똑같은 양의 부력이 증가해야지 얘가 새로운 평형 상태에 도달하겠죠. 끝났어요, 그럼. 이 문제 끝입니다. 자, 보세요. B의 무게 주어져 있죠. 이거 질량 안 주어져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질량이잖아요. 이게 유체 표현이잖아요. 2로라는 밀도를 가진 애가 부피만큼 있으면 이게 M이에요. 이게 M. 그게 바로 어떻게? B의 무게입니다. 지금 추가된 B의 무게예요. 그럼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추가된 뭐 부력도 생겨야 되겠죠.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여기서 거꾸로 보게 되면 여기서 요만큼 물을 빼냈을 때 부력이 바로 A의 무게입니다. 근데 처음에 요만큼 물을 빼내고 있었던 상황에서 B를 올려놨더니 추가적으로 더 잠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 선생님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이 부분의 물을 더 빼냈죠. 요 빼낸 물의 무게만큼이 B의 무게가 되는 거예요. 추가된 부력이 되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자, 물을 빼냈죠. 얼마만큼의 물을 빼냈는지 모르겠지만 중력에 거슬려서 빼냈어요. 이게 부력이에요. 이 둘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 끝났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더 추가적으로 잠기는 양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이 잠기는 부피가 2V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추가적으로 2V만큼 잠겼기 때문에 이 수위가 발생하는 이 부분, 뭐 이게 수위 차이가 발생해서 물이 더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2V가 되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H1 빼기 H2 그 다음에 얼마? 밑면적 S를 곱한 이 부피가 2V가 되면 되는데, 이게 2V가 되면 되는데 그 차이가, 문제는 B가 일로 굴러 들어가서 얘가 얼마를 차지하고 있냐면 이 물에서 부피 V만큼을 차지하고 있겠죠. 그럼 그 부분을 순수하게 어떻게 돼? 빼줘야지 요게, 그러니까 요게 2V라고 생각하겠는데 기본적으로 얘가 여기 들어가지 않았다면. 근데 얘가 V가 들어, 이게 들어가서 V라는 양만큼을 차지하고 있는 게 지금 요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V만큼을 다시 빼줘야 되겠죠. 지금 너 때문에 지금 추가된 게 V가, 요상으로 우리가 계산했을 때 V가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V를 빼주면 순수하게 V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렇다면 H1 빼기 H2를 계산해주면 S분의 V 해가지고 정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